그때에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너희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어진 목민관입니다. 이 어질다는 것은 혈액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이제 깨닫게 되는 사람은 어질 수 있는 거죠. 인자 여산, 산을 사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죠. 산을 사랑하고 강을 사랑해도 사람이 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앞에 매일매일 서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의 악하고 조급하고 또 믿지 못하는 성품이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 압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복됩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또 새 이스라엘을 이루는 일은 사실은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내적인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외우 내환, 밖에서 오는 근심은 산발랏과 도비아, 암몬 사람과 또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를 잘 극복합니다. 어제 김재희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를 잘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작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시절에도 아주 안정되어 있는 부모 안에 있는 자식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전부인 거예요. 예, 자녀들의 전부예요. 자녀들이 DNA가 좋아서 훌륭하겠거니 아니요, 자녀들은 양이나 낙타와 같습니다. 그를 양육하고 이끄는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진 대행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내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내정된 거였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밖에서부터도 오고 안에서부터 분명히 옵니다. 근데 사실은 안에서 문제가 원래 있는 거예요. 언제 터져도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가 하필이면 터져요. 그래서 외우내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분명하게 옵니다. 성벽을 증축하는 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치자면 7월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비벌이죠.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52일째 끝이 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입니다. 이 기간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곡식 추수가 한참 지난 때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농작물은 뭐냐면 올리브, 대추, 야자 열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무화과 이런 게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주력 곡물이 아닌 거죠. 그때는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곡식 수확기가 훨씬 지난 시점인데 그때 성벽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계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생계 문제는 왜 등장할까요? 그냥 먹을 것이 모자라서 그런 법은 없죠.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농사에서의 어려움이란 항상 흉년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온 거죠. 흉년이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지리 시간 같은 느낌이 강우량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75년 전에 성전 공사를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여러분이 없으셔서 모르시는구나. 네, 75년 전에 성전 공사를 하는데 16년이 지연됐잖아요. 그때도 외우내환이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짓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예,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또 방해에 부딪히잖아요. 역시 외우내환 똑같습니다. 그때 누가 격려하죠?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해서 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전 공사를 완공시켰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하죠. 밖에 적들은 사생결단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게 이런 걸 보고 적전분열이라고 하죠. 원수의 눈앞에서 그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전쟁에서 제일 묘수예요. 어떤 묘수요? 적들이, 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공식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 손도 안 대고 이길 수 있는 건데
싸움이란 게 언제나 그래요. 항상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일치가 되지 못할 때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흉년이 닥치니까 대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생계 위협이 왔습니다. 가족이 많은 대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이모, 고모, 친척들이 다 있거든요. 자녀들까지 줄줄이 줄줄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저당 잡혀요? 귀인과 민장들? 바로 상류 계급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류층들 잘 사는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만 사가지고는 안 돼요. 유다는 지금 어느 식민지입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이죠.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세금 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밭과 포도원과 집을 또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이중 저당을 잡혀요. 그래가지고 돈을 얻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자기들의 가진 모든 미천인 밭과 포도원.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는 게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그리고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그 중에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업 종사자도 있죠. 예, 밭의 곡식과 이 포도와 모든 물건들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벽공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대적들, 주변을 둘러싼 대적들에게 거래가 끊기고 협박을 당하는 동서남북의 이 마피오조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중단되고 역시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의 집을 저당 잡힐 뿐만 아니라 이제 밭과 포도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가 없어요. 집 밖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저당 잡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데 누구에게 파냐면 역시 유다 상류층에게 종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으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종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일곱 번째 안식년을 지나고 50년이 되면 땅과 토지, 집, 노예 모든 사람은 다시 조건 없이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돌려보내려면 데리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벌써 이방인들을 따라서 페르시아와 이방의 법을 따라서 이방화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사자마자 돈을 쳐가지고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자를 또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식을 넘기고 그리고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같이 하기로 있는 사람들끼리 자중질하는, 마치 바울 사도가 있던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 중에 노예와 상전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상전들은 예배가 초대교회 시작될 적에 성만찬을 하는데 음식을, 성만찬이 그냥 포도주와 떡이 아니고요, 음식을 잔뜩,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왜 밥을 먹으면서 애찬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애찬식을 하는데 반찬이 너무 좋아. 네. 구척반상을 갖다 놓고 먹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보면 이 귀부인과 귀족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성만찬을 하는데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잘 먹는, 노예들은 먹지를 못해요. 네.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그들은 주인들이 옷이 젖지 않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흙탕에 무릎을 꿇으면 그 등을 밟고 내려오는 귀족들이 좋은 음식을 애찬이라고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너희들은 먹지도 못하고. 바울 사도가 이를 책망하죠. 이를 책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 중에도 그런 빈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상류층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셨던 그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방화 되어버리면서 가난한 백성들이 그런 서러움을 겪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예. 마음에 일말의 양심은 있으나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뭐 법대로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가난한 백성들은 뭐라고 탄식하고 부르짖느냐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예요. 5절. 제가 오늘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종으로 팔았는데 다시 회복시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으로 자식을 팔거나 아니면 밭이나 포도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자기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것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이것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면 회복을 시켜줄 기회가 있어요. 그걸 꼬엘이라고 하죠. 물을 자예요.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불쌍한 이방 여인 룻은 이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의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보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은 정말 그 시어머니 외에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집도 절도, 집도 교회도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꼬엘법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그래서 청산과부가 된 그 이방 여인을 누가 물러주겠느냐, 누가 거두어 주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룻이 이 보아스를 보았어.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거둬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아스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게 이 대속의 제도, 기업을 물으는 제도, 이 꼬엘인 거예요.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갚을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꼬엘이 되셔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이방의 법이, 그리고 그 상류층이 오랫동안 이방화 되어버려가지고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되찾아줄 어떤 이들이 없다는 게 그들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때 그 유대 사람들의 귀인과 민장들 중에 한마음 교인들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주겠어. 그죠? 박민사님, 그죠? 예. 되찾아주겠어. 우리가 그것을 물러주겠어. 예. 우리가 알고 보면 먼 친척이에요. 예. 원래 박 씨하고 김 씨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러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힘이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 그러나 상류층의 이방화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을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그 지도자의 말에 감동을 받고 같이 참여하는데, 그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서 그들은 공동체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종으로 다시 팔다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예, 느헤미야는 어진 목민관이라, 하나님의 목민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의 종주권을 경험했고 페르시아의 종주권을 경험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없고 맞설 용기와 힘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 이미 그의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런 결단성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웅지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그의 안에는 그럴 만한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런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 상황을 진행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뭔가를 결단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그 다음에 올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꼭 임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꼭 뭐가 딱 떨어져서 주어져야 아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미 그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해법은 느헤미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주력인데 그 사람들도 나무라면 그러면 우리 빠질게요 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꾸짖었느냐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고 그리고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온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경제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저당 잡히고 종으로 넘기는 일을 허용하셨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높은 이자를 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 종으로 되팔은 사실에 대해서 나무랬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팔린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다시 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꼬지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고 파는 이방인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희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방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마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측근들 가운데에서도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구워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이자로. 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 가난한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무산 계급은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잘못 선전하지만 가난한 민중이 하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민중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그들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죠? 뭐 가난한 천사들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무조건 그냥 너희들을 다 풀어서 저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 저당 잡고 돈을 구워줬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나 이자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줄 기회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서로 다시 상생하는 하나님의 주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안식년과 희년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되찾아줄 거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작용하는 방식 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우리라는 말이고요. 바로 그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어진 목민관 하나가 있으면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그런 리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저는 이미 때가 늦었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와 같은 멋지고 어질고 의롭고 실력 있고 하나님 앞에 뜻과 소원이 분명한 진리에 대하여 서리 빨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결국은 성전을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외운 회한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서약하고 약속한 일을 이뤄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외운 회한은 원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시련이 없이 어떻게 집이 지어집니까? 풍우가 없이 어떻게 농사가 결실을 맺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가 있으면 게임은 끝이에요. 예. 어진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은 문제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리더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 또 다음 세대에 대하여
그런 다리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겸손은 사양입니다. 뭐 우리도 코가 석자고 우리도 잘못하니까. 아니요, 그러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들의 꼬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되찾아줄 자, 물을 자가 되고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않고 우리가 마진을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2년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와 그 왕후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왕후가 영감 저 사람 돌아올 것 같아요. 예. 확인하세요. 예. 먹튀 아닌가? 예. 우리 물자 다 가지고 와가지고 먹튀? 가서 부동산 사지 않나? 그런데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부동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일을 취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총독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공비와 거마비를 어디에다가 썼냐면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썼을 뿐입니다. 그 외에 공적 자금을 가지고 어떤 것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포청천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의 관리이면서 먼 변방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진 목민관이자 청렴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총독의 임무를 다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서 유럽의 법을 따르지만 로마에 살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두 세계의 시민이지만 우리에게 우선되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의 유통 마진을 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 19% 세금 내고 또 뭐 교회도 11조 내고. 예.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채워주시리라 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리로다. 당신들 안에 그런 의로운 정신을 그리고 그런 인자한 마음을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예, 우리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의로운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분명한 기준 위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자란다, 페르시아에서 자란다 원망하지 말고 차별받는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에게 외우내환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맑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